전국을 돌며 상습 절도 행각을 벌여온 30대 남성이 도피 생활 5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이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주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마사지업소. 한 남성이 주인이 없는 틈을 타 서랍에서 지갑을 꺼내 유유히 달아납니다. 이번에는 노래방. 마치 주인처럼 카운터에 들어가 계산대에서 능숙한 손놀림으로 현금을 훔쳐 달아납니다. 영상 속 남성은 37살 이모 씨. 범인은 가게 주인을 인근 편의점 등으로 심부름 보낸 뒤 가게를 비운 틈을 타 현금을 절취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뭐 음료하고 없는 거 양주라고 시키길래 우리 가게에 빚이 돼 있지 않아서 가까운 편의점에 갔다 온 사이에 현금이 없었어요. 그날 현금 50만 원이 없어졌어요. 절도 행각을 저지른 뒤에는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다른 지역으로 도주했습니다. 이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전국을 돌며 주로 주인이 혼자 있는 노래방이나 마사지업소 등에서 벌인 절도 행각은 50차례, 훔친 돈은 3,500만 원에 이릅니다. 그의 도피 생활은 무려 5년간 이어졌는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나 카드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이동수단도 대중교통만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뭐 저희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수사 단서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단지 남는 거는 이제 CCTV 영상 그것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거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도주 경영을 빨리 파악을 해서 경찰은 이 씨를 상습 절도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한편 비슷한 수법으로 발생한 다른 지역의 범행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